생식물식을 할 때 시금치도 날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시금치를 날 것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삶은 시금치를 안 먹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먹습니다만은 시금치를 날 것으로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고 먹어보면 굉장히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을 지난 아주 초봄에 그 시금치는 대단히 맛이 좋고 그렇습니다. 왜 시금치는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금치를 먹으면 요로 결석이 생길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금치에는 이 수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이라는 것이 요로 결석의 성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은 거기 들어있는 수산이 그 돌이 될 수는 물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생시금치를 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십시오. 생시금치를 많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 생채소를 삶아버리면 굉장히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이 오히려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시금치를 삶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뭐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죽죠. 이거는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살아있는 채로 먹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삶으면은, 시금치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시금치 한번 삶아보십시오. 거기 물이 아주 시금치 색깔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미네랄들이 빠집니다. 미네랄은 그 식품의 어떤 맛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있는 나트륨은 짠맛, 간맛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어떤 그 채소의 맛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삶아보면 이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싱겁게 되어 있죠. 싱거울 때 빠진 것을 다 거기에 다시 첨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소금만 첨가를 합니다. 소금은 나트륨이고요. 그 빠지는 것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칼슘,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들이 빠지는데 거기에 보충하는 것은 나트륨만 보충하니까 다른 것은 부족해지고 오히려 나트륨은 더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채소는 다 날 것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날 것으로 먹는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은 유독 시금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염려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시금치를 많이 먹어서 요로 결석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 이런 일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시금치를 날 것으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새로운 먹는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